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앵커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앵커박사가 거머리 사냥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생간! 소의 생간을 준비했는데요. 진짜 피죠? 피를 어떻게 쪽쪽 빨아먹는지 보겠습니다. 거머리가 한 7마리 되는데 어디 갔죠? 지금 4마리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거머리가 다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비닐에 지금 3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에그박사가 이 비닐에 있는 거머리를 딱 부어보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거머리 다 탈출해가지고 에그박사 약간 긴장했어요 지금. 아, 거머리 한 마리 나왔고요. 세 마리면 더 나와야 되는데. 자, 우와. 자, 이 친구들은 강력한 빨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담으려고 해도요 자, 안 떨어져요. 기어간다고 해야 되냐 걸어간다고 해야 되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동하고 있는 거머리도 보이고요. 헤엄치는 거머리도 보이고 웅크려 있는 거머리도 보입니다. 생간 어디 있습니까? 양박사님! 네! 양박사님이 이렇게 생간을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봉지 안에 들어있는데 오늘은 외식 머리머리 거머리의 외식하는 날. 아, 여기다가 생간을 빠빠빠빠빠 우와 생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뭘려 들 것인지. 오늘은 박사님께서 특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한대. 맞아 우리들을 위해서 특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한대. 어떤 음식이지?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거머리 친구들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지. 일단 소고기 있잖아요. 소고기의 그 냄새가 나고요. 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냄새는 안 나는데요. 자, 지금 한 친구가 관심을 갖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될지 에그박사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냄새가 나는데? 평소에 먹던 거랑 좀 달라. 이거 바위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하지만 매혹적인 피의 냄새가 난다. 자, 여러분들 거머리가 한 마리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다른 친구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내긴게? 저기서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데? 이 바위 같은 게, 이 바위 같은 거에서 냄새가 난다. 일단 한번 들어가보자. 자, 이 친구들은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두 친구가 붙었고요. 자, 나머지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굴 쪽이 아니고 꼬리 쪽인데 오, 뭔가 부들부들 굉장히 맛있는 뭔가를 먹고 있는 것처럼 몸을 막 부들부들 거리고 있어요. 자, 한 마리 두 마리 모여들었습니다. 자, 우와 제대로 물고 있는 친구를 포착했습니다. 자, 이거 손끝에 보면요 한 친구가 한 거머리 친구 완전히 입으로 생간을 물어가지고 지금 빠져나왔어요. 다시 지금 어딘가 두리번 거리면서 뭔가를 찾는데요. 자, 이 친구도 위에서 어딘가 물꽃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머리들이요 배가 부른 애들도 있고 배가 고픈 애들도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 대부분이 지금 배가 많이 불러 있는 상태고요. 에그박사가 손을 갖다 댔는데 손 쪽에도 오지 않더라고요. 뭔가 꿀떡꿀떡거리고 에그박사가 빨대 꽂아가지고 음료수 먹을 때 꿀떡꿀떡거리는 것처럼 몸 넘긴 미모 보입니다. 그럼 이 안 속에 지금 피가 있다는 사실인가요? 자, 다른 친구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간 안쪽으로, 생간 안쪽으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이렇게 보니까 기생충 같기도 해요. 자, 입이 여기 있는 거죠. 오, 깜짝아. 자,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꼬리 쪽인데요? 자, 꼬리 쪽을 잠깐 들어갔다가 얼굴 쪽이랬나요? 이 친구들 앞과 뒤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한 30분 정도 에그박사가 기다려봤는데요 이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마리 정도가 붙어있고요 밑에도 한 마리 붙어있고 위에도 한 마리 그리고 옆에 이 친구는 피를 지금 빨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이빨을 여기 붙여가지고요. 에그박사 눈에는 꿀떡꿀떡 거리는 건 안 보이는데 이를 붙여가지고 붙어있는 거 보니까 뭔가를 먹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먹고 있던 친구 옆으로 가가지고요 지금 간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크기로 봤을 땐 거의 10년 동안 생간을 먹은 거머리 같고요. 자연에 그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 개구리를 사냥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꺼번에 우르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막 그 생간을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친구씩 두 친구씩 돌아가면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에그박사가 여기 수많은 거머리들에게 소의 생간을 주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